꽤 깁니다. 기본 길이는 낚싯대가 5m 30이에요. 5m 30이. 높은 기네요. 네, 낚싯대는 딱 판견 결과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5m 30이 키를 제외하고 키가 크나 작으나 물고기를 걸었을 때 그 물고기를 제압하고 뜰채를 한 손으로 물고기를 뜰 수 있는 딱 그 거리예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짧으면 물고기가 바위로 확 박아버리거나 우리가 컨트롤 못 시키거나 너무 길면은 뜰채 길이가 안 단거나 혼자 고기를 잡고 뜰채 떠야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딱 5m 30입니다. 근데 돌돔때는 유일하게 6m 30이 기본이에요. 1m가 더 길어요. 돌돔은. 돌돔은. 왜냐하면 돌돔은 아시다시피 바위로 바로 박는애기 때문에 길이가 더 길어서 못 들어가게 더 길게 해서 제압하라고. 저기까지 가서 수심이 마친 거거든요. 보면 묻어 묶어 있죠 저기. 예, 형광. 예, 거기가 육지가 거기서 딱 수심이 맞춰져 있어요. 그럼 네. 전체 수심을 얼마큼 있나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5m 30이니까 네. 5m 30이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가늠하는 거예요. 내가 수심을 어떻게 맞췄냐 그러면 5m 30에 저 찜에드까지가 이게 수심이 될 거고, 그죠? 네. 낚시가 5m 30이니까 30cm 좀 잡네? 그러면 한 4m 80 정도 되겠네. 이 수심, 네. 우리 수심은.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. 낚싯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로 생각하고, 그러면 지금 수심이 너무 깊어요. 여기 수심이 지금 그 정도 아니거든. 이렇게 하면 완전 바닥을 하니까, 네. 수심을 조금 낮추자고요. 띄워야 되니까. 수심을 할 때는 얘를 잡으세요. 네. 그냥 하면 원줄이 쓸려요. 그래서 침을 살짝 묻혀서 마찰을 좀 줄여서, 이동을 하면 이렇게 낮게 할게요. 수심을. 그러면 요건 수심이 얼마일까요? 이렇게 한 3m 80 정도 되겠네, 그죠? 네. 그렇게 가늠하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땡길 적에는 이렇게 챔질할 적에는 네. 줄이 늘어져 있거나 원거리에 던졌을 적에는 챔질을 좀 훅 당겨주는 게 맞고요. 왜냐면 네. 줄이 늘어져 있는 게 당겨지면서 결국 바늘 입에 걸려야 되니까. 네. 근데 지금처럼 바로 앞에고 네. 줄이 바람이 불어서 줄이 쫙 늘어지지 않잖아요, 원줄이. 네. 그럼 당기면 바로 탁 당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만 이 바늘이 박힐 정도로만 살짝만 딱 당겨주고 네. 고기가 딱 잡히면 그때 리를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회수를 할 적에는 이 줄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찌를 기준으로 이렇게 네. 찌를 먼저 잡고 네. 여기서 줄을 이렇게 훑어야 돼요. 네. 밤낚시 할 때 특히나 이 막 찌를 위에다 놓고 줄을 막 헤매면 안 돼요. 네. 끼고, 자, 이제 빨리 해볼게요. 여기 바디를 걸리지 않게 잘 당기고 있다가, 요만큼 왔을 때 잡고, 베일을 제끼고, 던지고 난 다음에 채비가 일자가 되게 제가 살짝 당겨줬어요. 그거는 또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, 내 거에다가, 밑밥을 좀 이렇게 뿌려주면, 자, 한번 옆구리를 아까 한번 잡아보세요. 이렇게. 손가락, 네 손가락에 네, 두 개씩. 그렇죠. 찌가 살짝 잠겨있죠. 네. 입질이 오면 이 전달이 돼요. 네. 찌로도 전달이 되지만 이 낚싯대로 두둑두둑 하는 게 느껴져요. 네. 이건 3호대라 굉장히 강한 데인데도 느껴져요. 네. 그 우리는 1호대나 1.5대면 낚싯대 끝이 초리대 확 꺾일 정도로 느껴지니까 네. 무조건 찌를 보는 건 아니에요. 대신에 이제 가시성은 좋으니까 일단 보고 있는 거죠. 네. 입질이 시원하게 저 찌가 완전 수중으로 쭉 빨라들면 그때 탁 들면 돼요, 낚싯대만. 아직은 시원하게 안 하네. 그죠? 좀 낫죠? 좀 더 기다려보자고요. 확실하게 들어갈 때까지. 걸었다. 자, 이렇게 걸었어요. 그러면 이거 뭐야? 전갱이 같은데? 이렇게. 입질이 예민해. 그렇죠? 이렇게 잡혔죠? 이렇게. 하실 수 있겠죠? 어렵지 않죠? 그죠? 어렵지 않네요. 어렵지 않죠? 가급적이면 살려줘요, 다. 전화. 전 다 살려주는 게 나아요. 괜히 쓸데없이 살생하지 말고, 우리가. 좀 입시를 또 보자고요. 아까 그게 전갱이에요. 네, 우리가 그걸 잡으려고 왔고, 지금 목표대로 잡았죠? 네. 밑밥을 뿌리니까 흘러 들어가면서 그 밑밥 냄새를 맡고 온 거예요. 네. 들어왔을 때 조금 이제 이렇게 멀리 흘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엔 안으로 이렇게 뿌려줘요. 왜냐면 네. 멀리 던지면 낚시하기 힘드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네. 이제 안으로 유인하면 얘네들이 저쪽에서 냄새 맡고 돌아다니다 이쪽에 있잖아요 먹이가 네.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. 입질 들어오네. 줄 좀 감아주시고 네. 이제 바람이 불면 원줄을 좀 팽팽하게 항상 관리를 해줘야지. 왜냐면 늘어지면 챔질이 안 되니까 네. 그래요. 좀 기다리고 계시면 안에까지 들어올 거예요. 안 들어오면 다시 회수해서
좀 더 멀리 던지면 돼요. 근데 지금 막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, 지금. 아, 입질 들어왔네, 그죠? 입질 들어온 건 우리 정확하게 봤네, 그죠? 가물가물 저러다가. 네. 원래 저렇게 입질 안 해요. 시원시원해요. 그냥 쭉 끌고 가는데 지금 만져도 아직 안 됐고. 네. 수심이 낮기 때문에 우리 발자국 이렇게 다 느껴요, 얘네들이. 네.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입질을 받으려면 저쪽에 지금 조류가 흐르네요, 그죠? 저쪽에 던지는 확률은 좀 높아요. 네. 낚시는 항상 조류 따라서 문질러 들어오고 지금쯤 던진 유치는 조류를 타고 왔던 애들이 다시 이리로 들어와야 되니까. 네. 항상 다니는 길조에 밑밥을 부리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. 처음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잡어고 안 잡는 고기지만 이렇게 작은 손맛부터 일단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 동물 잡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큰 거 잡으면 더 희열이 커요. 지금은 안 땡기고 아까처럼 쑥 들어갈 때. 지금 새우를 뜯어먹고 있나 봐요. 그리고 밤낚시 할 때는 절대 물에다 비치면 안 돼요. 네. 이 고기는 이 빛을 받잖아요. 네. 그럼 100% 다 도망가고 한동안. 네. 못 본대요. 그러니까 빛을 싫어해요, 한마디로. 그 불빛에 오징어를 잡고 그 하는 이유는. 네. 빛을 비치잖아요. 물속에는 플랑크톤은 주광성이라고 해요. 빛을. 네. 쫓아오거든요, 나방처럼. 네. 물속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. 깜짝 놀래요, 징그러울 정도로. 네. 우리가 집어등을 딱 달면 처음에 벌레들이 막 탁탁탁 막 해요. 막 벼룩처럼 막. 그러다가 개를 잡아먹는 아까 그런 사이즈 요만한 고기들이 막 그걸 먹고 있어요. 네. 그러다가 그걸 먹으러 그 물고기 먹으러 오징어가 들어오는 거지. 오징어는 빛을 싫어해요. 그래서. 네. 우리가 오징어 낚시할 때 오징어 둥둥 떠다니는 걸 빛을 좋아한다. 이렇게 불 딱 비치면 조금 이따 싹 사라져서 다시는 안 와요, 그날은. 그래서 항상 밤낚시할 때는 빛을 물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. 특히나 여긴 너무 수심이 낮아서. 네. 이런 발자국, 그러니까 큰 걸 잡을 확률이 좀 없죠. 네. 그리고 물이 하나도 안 간다 그럴 때는 고기가 안 나옵니다. 네. 항상 고기는 물이 흘러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조수 간만에 차는 그 조석표를 항상 보면서 물이 아침이 더 많이 흐르겠다, 만조는 몇 시다 이런 거 다 보면서 하지 않으면 그냥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, 그냥. 그래서 낚시꾼들은 3시간 이상 보통 낚시를 안 합니다. 서너 시간, 길어야. 근데 지금 있는 이 전갱이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. 네. 들어왔다 나갔다. 그래서 이렇게 밑밥을 주면 냄새를 품고 다시 들어왔다가 좀 활동하다가 먹이 없네 그럼 나가고 이런 애들이라 지금 이제 잡을 수 있는 건데. 네. 뭐 뱅에돔을 잡는 거나 그 뭐 돔 종류, 우리가 말하는 그 돔 종류를 잡으려면 물때도 좀 잘 맞히고. 어차피 이게 시원하게 안 들어가고 저렇게 깜빡거리는 건 채도 안 잘 확률이 많아요. 네. 그럼 이 고기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새우가 있잖아요. 네. 그럼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. 이런 떨어져 있는 것부터 일단은 먹어요. 네. 웬만하면 뭔가 좀 이상하니까. 네. 그러다가 한 놈이 배는 고프면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대가리 쪽을 몰래 툭툭 흔들어요, 이렇게. 네. 나머지가 좀 남죠. 처음에 입질을 하지 말고 나머지 좀 남았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물고 쑥 들어갈 때 땡기는 게 확실한 거고. 네. 지금처럼 툭툭 털어서 새우가 널어져서 지금 입질이 안 올 수도 있고. 네. 아니면 지금 경계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, 지금. 네. 원래 저 전갱이는 저렇게 경계심이 강한 애가 아닌데. 네. 지금 수심이 얕아서 그래요. 여기가 수심이 더 차야 돼요. 저기까지 차거든요, 수심이. 네. 봐봐요, 수심이 엄청 낮잖아요. 그러니까 새우가 없잖아요, 그죠? 네, 아까도 뭐. 예, 네, 근데 아까는 챘어도 안 잡혔어요. 확률이 더 많아요. 네. 내려가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. 예, 네, 이제. 이제 물고기가 잡히면. 네. 더 시원하게 내려갑니다. 쭉 하고 끌고 가니까 그때 탁채도 늦지 않아요. 네. 낚싯대를 훅 들었을 적에 입에 딱 걸릴 수 있게 팽팽함을 좀 유지해 줘야 돼요. 근데 이건 안 좋아요. 고기가 한참 입질하고 있는데. 네. 이런 식으로 쭉 당겨버리면 입질이. 네. 뚝 끊어집니다. 네. 그러니까 고기가 입질할 때는 줄이 늘어져도 냅두는 거예요. 네. 자, 고기들이 의외로 막 돌아다닐 것 같잖아요. 네. 딱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.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이 낚시가 캐스팅을 잘해야 되고 실력 차이가 딴 게 아니에요. 이런 물때도 좀 알아야 되지만 캐스팅도 잘해야 되고 지금처럼 밑밥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뿌려줘야지. 네. 입질을 받아요. 낚시가 어렵더라고요. 제가 운동을 정말 많은 걸 다 좋아하고 다 해봤는데. 들어왔네. 땡겨요. 뻑 들어요. 늦었어요. 아이고, 그럴 땐 땡겼어야 돼. 한 대 땡겼어야 하는 거. 네, 조금 늦어서 그래요. 그렇게 입질이 와요. 그래서 제가 수심을 엄청 낮춰놨거든요. 네. 왜냐면 물이 낮기도 하고
이 고기들이 칭을 왔다 갔다 해요. 전갱이는 이 전갱이란 물고기는 그래서 낚시를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정할 게 대상어종. 네. 내가 또 오늘 뭐 잡지? 그냥 무조건 뭐 운 좋으면 참돔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뭐 잡지를 먼저 정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안 보더라도 쭉 들어가면 그냥 탁 들어줘야 돼요. 전갱이는 입이 약해요. 그래서 챔질을 세게 확 하면 입이 쭉 털어져요 그냥. 전갱이는 살살 끌어대는 고기거든요. 그 일본어로 아지라고 그러는데 예, 입질 지금 들어왔네요. 그죠? 들어왔죠? 지금은 그냥 탐색을 하거나 건드는 중이에요. 잡았다. 땡겨요. 잡아요. 흘렸죠? 이쪽으로 또? 네, 저 잡아요. 감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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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천천히 천천히. 어디까지 감느냐? 더 감아요. 살살. 더 감아요. 더. 더 감아요. 그리고 낚싯대를 여기서 이렇게 들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앞으로 내 앞으로. 그리고 줄을 잡아요. 오른손으로. 이 손으로. 이 손으로? 이 손으로 잡아야죠. 줄을 잡아요. 그리고 이제 사진 한번 찍어요. 네. 재밌죠? 공식대로 되죠. 의외로 이게 막. 하나, 둘. 어휴. 사이즈가 작지 않네요. 여기 사이즈가 좀 좋아요. 저기보다. 됐습니다. 아유. 어때요? 손맛이 괜찮아요? 네, 예. 느낌이. 느낌이 좀 살아있죠? 네. 작은 게 이 정도 무게면은 큰 거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이 들죠.